오늘 컨셉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주셔야죠. 냉장고 반찬, 반찬을 털어 해주시네. 오늘 저희가 도시락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네. 그 왜 집에 보면 냉장고 여러 번 막 쓰다 남은 그 야채 재료도 남은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걸 이용해서 좀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좀 간편하게 만들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볼 거거든요. 우선은요, 제가 이렇게 사과 고추장부터 우선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냥 왜 밥에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밥맛 없을 때요. 고추장이랑 고추장에만 밥 비벼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 먹을 수도 있고요. 좀 이따가 저희가 양배추 롤을 갖다가 할 건데 네. 그때도 이 사과 고추장을 조금 넣어주면 약간 매콤한 맛도 나면서 좀 느끼함도 좀 네, 잡아주고 우선은요 사과를 깎아주시면 돼요. 좀 이제 결과인데 괜찮아요. 저 돌려깎기 이런 거 잘 못합니다. 넣어서 그냥 갈면 안 돼요? 그런 주석이에 갈아도 되기는 되는데요. 그래도 맛은 강판이 이렇게 있음 강판에 갈아주시면 씹는 맛이 있어서 아. 이걸 갖다가요. 그래서 살짝 사과즙 만들듯이 살짝 졸여주시면 이거는 하는데 한 5분 요 정도 양이면 5분 정도 걸리거든요. 살짝 올려놓고요. 이거 하는 동안 네 이런 거 먼저 좀 해볼게요.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양배추 한번 해볼까요? 네. 삶은 후 양배추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시판되고 있는 대외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거요. 네. 스테이크 준비해 주시고요. 여기에는 지금 저는 지금 당근, 단호박 그리고 피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네. 이거는 집에 남는 그 사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되고요. 그 토마토 소스도 굉장히 시판 많이 되고 있잖아요. 예, 네, 그냥 파스타에 네, 넣는 파스타. 토마토 소스. 네. 준비해 주시고. 뭐 다른 밤이랑 올리브 같은 건 집에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고요. 밤이랑 올리브. 시판돼 있는 이런 빕스테이크를 한 반 정도로 잘라주시고요. 그리고 양배추. 저 같은 경우에 양배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아이들도 왜 양배추 이렇게 섬유소가 많아서 많이 먹여야 되는 잘 먹잖아요. 네네.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빕스테이크랑 같이 해주시면 아이들도 좀 먹는 것 같아요. 양배추 보시면 이렇게 큰 입질 있잖아요. 이걸 네. 말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렇게 얇게 가면 되는구나. 그래서 양배추 제일 큰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. 스테이크 안에 하나 넣어주시고요. 넣어주시고 원하시는 채소를 넣어주시면 돼요. 뭐 부추를 넣어주셔도 좋고요. 부자님 원하시는 대로 쌈 말아주듯이 김밥 말듯이 뒤로 딱 잡으시고 그래서 길게 약간 하면 약간 네, 편하구나. 그리고 오른쪽 이쪽에 딱 막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 아까 말씀드린 토마토 소스고요. 네. 원하신 양만큼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. 너무 많이 부었다. 더 드릴게요. 살짝 이렇게 저희가 끓여야 되기 때문에 네. 살짝 물 좀 넣어주시고요. 토마토 소스 더 넣으세요. 그 위에다가 이제 양배추 이런 재료들 남는 거 또 처리하기 곤란하시잖아요. 네. 이런 것도 옆에다가 그냥 다 넣으셔가지고 같이 드셔도 돼요. 아 정말 떠리용이군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불을 켜셔가지고 살짝 안에까지만 따뜻해지도록 살짝 끓일 동안 이렇게 놔두세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사과 졸여주셨는데 네. 준비해주시고요. 이것도 그냥 시판되어 있는 고추장. 요즘 고추장 잘 안 담궈 드시잖아요. 그죠? 한 사과 하나 정도에 고추장 한 컵 정도? 고추장은 어디 게 맛있어요? 종류는 많은데 그냥 순창을 사야 될지 뭐. 저는 태양초 고추장 어디 거예요? 우리쌀로 만든 아, 네네. 약간 고추장에도 느끼한 맛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끼한 맛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고추장이나 섞어주신 다음에요. 살짝만 열을 가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들까요? 네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식혀서 그냥 냉장고에 딱 넣으신 다음에 한 달 정도 드시면 돼요. 만약에 드신 다음에 사과가 왜 많이 달지 않을 때도 있어요. 그럴 때는 꿀이나 설탕을 살짝 넣어주셔서 단맛을 조절해주시면
설탕이나 꿀을 좀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금 상태 되게 맛있는데요? 괜찮죠? 네. 떡볶이나 떡꼬치 하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